안녕하세요. 아모레퍼시픽 뷰티 트레이너 최혜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모레퍼시픽 아이오페 상품 개발자 신보라입니다. 혜영님, 안티에이징 성분 중에서 가장 강력한 효과를 가진 성분이 뭔지 아세요? 가장 강력한 효과 혹시 레티놀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이오페에서는 그 레티놀 성분을 97년도에 국내 최초로 안정화시켰고요. 우리나라 기능성 스킨케어 제품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와, 그렇게 유명하다는 레티놀 어떤 점이 좋은지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더욱더 강력하게 업그레이드 되어서 1월에 출시된 레티놀 엑스퍼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온 아이오페 레티놀 엑스퍼트, 뭐가 더 좋아졌죠?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레티놀 엑스퍼트 제품은 아이오페에서 국내 최초로 허가받은 고함량 레티놀 제품입니다. 또다시 아이오페에서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97년 출시 이후로 10번째 만나본 레티놀은 정말 역대 고함량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이오페에서 이번에 출시된 이 레티놀은 사용하신 지 단 2주 만에 주름 개선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저희가 고함량으로 처방을 했는데 고함량은 사실 누구나 어느 회사나 다 고함량으로 처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고함량이 어려운 이유가 첫 번째는 고함량 수치를 꾸준히 안정화시킬 수 있는 안정화 기술력이 정말로 어렵고 아이오페에서는 그 힘들다는 것을 국내 최초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용기가 저희가 완벽하게 차폐를 했어요. 내용물이 변색이 되거나 변치가 생기거나 이런 부분을 방지를 할 수가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제조 설비나 포장 설비에서 안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용 충진 설비에서 완벽하게 관리해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세 가지를 다 반영을 해가지고 나온 제품이 이 레티놀 엑스퍼트 제품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용기가 조금 특별한 것 같은데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산소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비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용기를 맨 처음에 열어보실 때 조금 다르신 점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선 여기에 달려있는 링을 제거를 해주시고요. 여기에 산소 차단을 막기 위한 이렇게 은박 실링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뚜껑에 끝까지 돌려가지고 닫아주시면은 여기에 구멍이 뚫리면서 내용물이 그때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에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튜브캡에 고정이 된 채로 이때부터 내용물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사용 직전까지 완벽하게 막혀있는 거네요. 그럼 지금 제가 한번 사용해봐도 될까요? 아, 그럼요. 제형이 굉장히 산뜻해졌어요. 그쵸? 네. 저희가 고객님들의 VOC를 반영해서 정말 신경 써서 개발을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개발해서 주름 부위에 바르시면 빠르게 흡수될 수 있는 그런 제형입니다. 네, 지금까지 제품의 특징과 제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